암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이죠? 아, 정답. 네. 면역력. 네, 맞았습니다. 띵동댕. 네. 야, 기본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바로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우리 몸속 면역 세포 중에는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NK 세포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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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바로 그 NK 세포가 체내에서 활성화되는 일을 이 인지질 코팅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도울 수 있는데요. 야. 앞에 보이는 걸 우리 몸이라고 가정한 후에 암 세포와 NK 세포를 함께 투여해 보겠습니다. 이 NK 세포가 암 세포를 서서히 제거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 녹여버리네. 네네네네. 여기에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후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빨리. 싹 녹인다. 네, 체내에 글루타치온이 투입되자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 세포가 빠르게 사멸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유럽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 섭취 후 NK 세포 수치는 400% 증가했고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군은 60%가량 증가하면서 면역 기능이 향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암은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오는데 이 글루타치온을 꾸준하게 챙겨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정말 안심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요. 체내 글루타치온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우리 몸 속에 이곳의 건강 지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몸 최대의 해독 장기 바로 간입니다. 간. 네. 아. 이 글루타치온의 70%가 만들어지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이. 네. 글루타치온은 간이 독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방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지질 코팅 리포존 글루타치온의 외부 섭취를 통해서 체내 글루타치온 양을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간에 쌓인 독소와 중금속을 제거해서 체외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4개월간 섭취시킨 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간세포 손상 수치가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즉, 글루타치온이 간에 이렇게 쌓여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함으로써 간세포를 보호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앞에 보이는 걸 독소가 쌓인 신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맑았죠? 깨끗해져. 정화가 되네. 독소를 빼는구나.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염된 신체가 서서히 정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네. 암세포도 청소하고 또 간세포도 청소하는데 이거 뭐 내친 김에 피부세포도 좀 맑고 밝고 활기차게 청소해 줄 수 없을까요? 아, 이게 될까요? 우리 가을볕 방심한 사이에 활성산소로 인해서 피부 속에 이 멜라닌 색소가 자꾸 늘어나서 피부가 자꾸만 거뭇거뭇해지고 기미, 색소 침착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인지질 코팅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은 피부 속에 있는 활성산소도 제거하면서 노화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피부, 다른 한쪽은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피부인데요. 이때 가을철 자외선의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자, 먼저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피부입니다. 아우, 칙칙해지죠. 네,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피부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없어져. 바로 색소가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자외선이 피부에 닿더라도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글루타치온이 풍부할 경우에는 피부 노화가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